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비한 청각장애인 아이돌 비고션을 들어보셨나요? 이들의 무대는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데뷔 영상에는 이틀 만에 댓글 900개가 달리기도 하며 곳곳에서 공감과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는 그룹 비고션을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 커다란 파급력을 주고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아이돌 비고션입니다. 장애인 아티스트 전문기획사 파라스타를 찾아가 멤버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오디션 빅오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오션 멤버 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위기 무드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고션의 박청 이찬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어릴 때 그 인공와우 수술을 했었어요.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예 사람 소리보다 자연음 보다 이제 기계음에 가까워서 소리를 듣고 적응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때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 낯선 소리를 적응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피아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되게 이제 낯선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잔잔한 음악 위주로 듣는데 저의 취향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 때 BTS RM님께서 이제 음악적 교육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예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큰 흥미를 갖고 이제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으면 서보고 싶다. 라는 꿈 덕분에 아이돌이라는 거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K-POP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제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저의 춤 실력이나 노래 혹은 랩 실력이 이제 향상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제가 배운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아이돌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로 그룹 활동에 어려움은 조금 없으세요? 아무래도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제 박자 캐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동 워치가 있는데 그 진동으로 정확한 박자 캐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과 합 맞출 때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녹음 과정이 특별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사인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밖에서 거울 같은 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뭐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에 들어가라 이렇게 사인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녹음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고션의 행보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과 또 팬분들,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저희 이제 비고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해외 팬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멋있는 그룹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보를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활동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저희 예측 안 되는 비고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비고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임에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반전 매력이 있는 만큼 그 앞으로 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비고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빅오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고션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소속사 파라스타의 남다른 비전도 돋보였습니다.
이분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이돌로서 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빅오션 그룹 자체를 바라보고 응원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기를 함께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